안녕하세요. 호물장 진주바이솔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처음처럼에 놀러 왔습니다. 야생화 공부 좀 하려고요. 여기 처음처럼 대가이신 야생화 선생님 만나 뵈러 처음처럼에 왔습니다. 여기는 일산이에요. 일산. 화성에는 눈이 엄청 내려요. 오는데 고생 무지했습니다. 인천 쪽 지나오는데 그때부터 눈이 안 내리더라고요. 바람은 엄청 맸었고 이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운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야생화 꽃 구경하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야, 요즘 나온 신상인가 봐요. 항봉륜 천리향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요걸 이제 월동은 안 되죠. 향은 천리까지 간대가지고 천리향이라고 합니다. 아, 가격은 2만원 하네요. 자, 이메리스 한번 보세요. 아, 요게 15cm 포트고요. 이메리스가 신품종이라네요. 네, 여기 지금 이메리스 눈꽃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월동되는 아이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조금 있는 나무 형태로 키웠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다육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낮게 자라는 아이라고 해서 저도 이걸 한 포트 사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가 사장님 네네. 신품종인가요? 아, 이제 그 이메리스가 키우다 예. 보면은 너울너울 이렇게 크는 게 있대요. 얘는 예.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낮게 잘 큰대요. 그 종자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농사 지신 분이 앞으로는 이제 요걸로만 농사를 지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쁘게 이렇게 좀 짱짱하게 잘 크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종자가 조금 틀리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포트가 이렇게 네. 딱 이렇게 차 있는 거 보니까 화분이 네. 심어놓으면 좀 풍성해 보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웃자라고 어떤 건 길고 작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예. 오마간 이렇게 큰가 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화분이 가득한 예. 걸 원하시면 기존의 아이보다 이런 아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기에 좋잖아요. 예. 예.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까 처음 보는 그런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사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코라지 찌찌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철쭉 비슷해요 다. 근데 이제 꽃이 보면은 이렇게 나팔같이 잘 쪽이 피죠. 근데 겹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한 겹이 더 있죠. 두 겹으로. 네, 예, 하여튼 꽃 중에 제일 빨개요. 이렇게 엄청 빨간 상태에서 빨갛게 피는데 이게 겹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펴주는 건데 지금 이건 샘플이 하나 핀 거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고요. 이렇게 다 꽃눈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한 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꽃 색깔이 지금 화면에 보다 굉장히 더 진하죠. 빨갛고 더 진하고 네. 그러니까 핏빨강에 가까운 색깔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요 똑같은 종자가 이제 혹겹으로 된 게 있어요. 또 흑태양이라고. 네. 그거 있는데 얘는 이제 투겹이라 더 이쁘죠? 예. 겹꽃. 네. 코라즈 쯔찌. 쯔쯔지. 쯔쯔지 이름도 되게 유상합니다. 네. 예. 요런 아이가 또 월동도 된다니까 또 굉장히 또 예, 이쁘네요. 네. 야, 요건 꽃이요. 진짜 환해요. 완전히 분홍인데 찐분홍으로 굉장히 이쁜데요. 요 아이가 그렇죠. 토끼살이라고 하는데요. 분홍색이에요. 요렇게나 이쁘게 피는 그런 아이인데요. 그렇죠. 요 아이는 지금 예, 월동은 안 되죠, 사장님. 그렇죠. 예, 월동은 안 되고 요렇게 돼. 기본 포트 10cm 포트 요렇게 들어 있는데요. 12,000원 상품이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 이거 동글동글한 거 있죠. 네. 이게 다 꽃눈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다 필 건데요. 네. 네. 꽃이 폈을 때 토끼 귀 같이 이렇게 핀다고 해서 토끼살이. 그래요.처럼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계절에 꽃 보기 힘드신데요. 여기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 있어요. 상록노록인데요. 저희가 전에 이렇게 취급하던 아이들은 겨울에 지상구가 없던 아이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예, 지상구도 있으면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색깔이 세 칼라, 네 칼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건 일본 상록노록이라고 하는 품종이잖아요. 네. 이제 겨울에도 잎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토종 같으면은 지금 보면 네. 이렇게 잎이 다 죽었죠. 그렇죠. 없어졌죠. 이제 잠자고 요 꽃눈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꽃이 이렇게 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토종 노루기들이 이렇게 생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록 노루기라고 상록이 들어가는 노루기로는 입이 네. 이렇게 살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상록 노루기잖아요. 어, 너무 예쁘다. 이제 이제 수입된 그런 품종인데 네. 이제 국내에서 번식을 해서 활착을 시켜 놓은 거예요. 예, 이제 꽃이 이렇게 막 멋이 필 줄을 몰라 이렇게 보면은 꽃이 올라와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꽃이 피기 전에 가면 랜덤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시고 하나씩 네. 꽃을 찍어 보시고 네. 필요한 꽃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계통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골라서 보내드릴 네. 수 있어요. 아이보리, 흰색, 분홍색, 네. 약간 청보라색 이렇게 네, 보라색, 청보라색 네.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나왔네요. 어, 요거 지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한 포트 25,000원인데요. 두 포트 하시면 사장님이 네. 특가로 40,000원 해주신대요. 요 정도 사이즈면 시중에는 30,000원이 호가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여기 처음처럼 해서 굉장히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꽃도 굉장히 지금 이쁘게 피고 있어요. 예, 시클라멘이 여기 또 있는데, 요런 아이도 제가 또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네. 예. 우리 기존 시클라멘들, 이제 꽃이 크게, 잎도 크고 이런 시클라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애들은 개량종이고, 예. 요것은 원종 시클라멘이라고 해서. 아, 얘가 예. 원종이에요? 예, 잎이 작아요. 이렇게 커봤자, 다 커봤자 이렇게밖에 안 크고, 예. 예, 원종인, 이제 일본에서 수입된 품종인데, 이제 씨로 번식을 해서 이렇게 키워준 거고, 이제 옆에 보면은, 입이 은엽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요 상품하고 또 차이 한번 바꿔요. 요것도 이제 원종인데 입이 은엽이 없잖아요. 그냥 파랗죠. 이게 이건 원종, 이제 일반종. 이건 원종 은엽. 요거는 원종 은엽. 예. 근데 꽃은 이제 이렇게 핑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미색 같은 이렇게 흰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패봐야 되고. 두 칼란가요? 네네.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분홍도 찐분홍이 있고 연분홍이 있고. 펴봐야 아니까 이제 피는 대로 이렇게 그런 건 찐분홍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제 그런 거 골라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은엽은 2만 원이고 예. 이제 은엽 아닌 것은 이렇게 드리고 일반은 만 예. 원이고. 근데 이제 시중가 은엽 같은 거 시중가는 오늘 했어요. 엄청 싸게 했거든요. 제일 비싸게 판 사람이 5만 몇천 원까지도 팔아요. 예. 딱 국은 2만 원대.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시중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야, 이건 얼른 업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그죠? 이제 요게 야생 시클라멘이라고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해놓은 건데 지금 아직 구근이 작아요. 이제 시로 이제 번식을 한 거라. 예.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이거 이제 봄에 땅에 심으면 월동이 된대요. 이건 웬만하면 월동 다 시클라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얘는 월동이 되는 품종이니까 아마 중부 이남이나 남부면에서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야생 시클라멘 예, 예. 봄에 심으셔야 되고 가격도 착해요 얘는 6,000원밖에 안 하네요 예, 작으니까 구근이 작아야 돼 오 요거 예 요런 아이들 시클라멘 이렇게 저도 야생 된다는 아이는 이 아이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은엽 요 아이 괜찮은데요 요 아이는 뭐 꽃이 안 펴도 잎 자체로만 해도 그냥 예 굉장히 괜찮아요 요런 거 진짜 득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록 노루기인데 예. 꽃 화형이 어떻게 피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보면은 겹으로 나왔죠. 예. 이런 것은 싸도 한 5, 6만 원 갈 거고요. 예. 예, 막 7, 8만 원. 시중에 이제 비싸게 판 사람은 한 15만 원까지도 팔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꽃의 화형이 3반으로 이렇게 쫙 깔렸잖아요, 핑크가. 근데 이제 3반화라고 그러거든요, 3반화. 3반화? 예, 3반 무늬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3반화. 예, 그 다음에, 요런 것은 이제 보라인데, 또 테두리에가 하얀 무늬가 들어갔죠. 이제 복륜화. 복륜화. 예, 그 다음에 요것은 핑크가 들어갔죠. 예, 요것은 핑크 복륜화. 이렇게 이제 꽃이 화형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온 것들은 또 이제 각자의 이제 가격을 달고 나오니까 채화 막 한 5, 6만 원씩 이렇게 가능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꽃색이 엄청 진하죠. 예, 얘는 예, 진짜 진하네요. 예, 이런 정도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노루기 중에서 희귀종에 들어가는 아이들. 그렇죠. 이제, 이제 선별된 거죠. 저런 그렇죠. 일반 상록 노루기에서 이제 이렇게
특이한 화형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좀 비싸게 팔리고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개발하시는 네. 거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 요 품종을 네. 요대로 이제 번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텐데 네. 하나씩 어떻게 못 해요. 씨가 엄청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로 이제 번식을 해서 이제 꽃을 보고 구분을 해내는 거죠. 네. 야, 제가 또 신기한 거 좀 찾아냈어요. 굉장히 이쁜 꽃. 이렇게 요 잎 자체도 좀 틀려가지고 제가 또 사장님 또 불러야 돼요. 사장님 이거 예. 예. 이건 이제 그 예전에 예. 이제 수입된 품종인데 예. 이제 동백이잖아요. 예. 노가도 변천이라고. 노가도 변천. 예, 노가도 변천 동백. 노가도 변천. 예. 동백. 예. 근데 잎이 이렇게 노랗게 무늬가 항상 있고 그 다음에 겹으로 이렇게 피는데 꽃도 화형이 좀 작으면서 잎도 작지만 꽃도 작아요.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제 화분에서 키우면 이쁘잖아요. 너무 막 키가 많이 안 크니까 이렇게 작게 짱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네. 아, 일반 동백보다 낮게 네, 자라는 네, 잎도 작고 크기도 빨리 안 커 많이 안 크고 그러니까 일반 동백처럼 네. 생겼습니다. 금방 네. 알았을 건데 근데 여기 꽃 몽우리가 여기도 네. 외치고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있고 여기도 네. 있고 네. 그것도 가지가 새순이 나와서 있으면은 네. 자르지만 않으면은 꽃이 잘 와요 이렇게 아 네. 자르지 말고요 네. 아 요즘은 요 아이가 지금 네, 4만 원짜리인데요 얘도 지금 네, 월동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월동 안 되죠 월동은 안 된다고 동백은 네. 요런 건 안에서 키울 맛이 날 것 같아요. 작으면서 굉장히 화분에서 키우기 좋죠. 네, 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작으면서 주먹보다도 더 크죠. 와, 엄청난 꽃이 여기 있어요. 네, 네. 사장님 손인데 사장님 손보다도 더 커요. 근데 꽃도 화형이 일반 꽃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속이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네. 약간 뭐 자색이 좀 들어가면서 검붉적한 진한 그런 색이네. 이제 이름이 홍엽 페랍 동백인데 이제 홍엽이라는 소리는 이제 입이 좀 불구죽죽하다는 소리잖아요. 이파리가. 예, 입이 보면은 이렇게 봐보세요. 약간 꼭 야, 좀 나쁜 표현으로 바이러스 걸린 입 같이 생겼죠. 이게 이 종자가 원래 이래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수입 들어왔을 때 몰랐을 때는 바이러스 병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종자만 이런 형식의 무늬가 나와요. 그래서 홍엽페랍이라고 그러는데 홍엽페랍 네. 근데 꽃은 이렇게 화형이 상당히 크죠. 꽃이 네. 대빵만해요. 와 진짜 크다. 네. 요 시점에 지금 이렇게 멀리서 찍어 봐도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와 이쁘다 이거. 홍엽페랍 이게 네. 얼마짜리였죠 선생님? 이게 7만원인데 7만원 네, 7만원 이제 조금 귀한 품종이라 조금 감가가 있어요. 네. 뒤에도 이런 거는 품을 맛이 나겠는데요. 상록 의아리인데요. 요 지중해 의아리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요 그렇죠. 의아리 종류들이 다 월동이 되잖아요. 네. 선생님. 그래도 근데 월동이 되는데 예.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예. 입이 상록으로 살아 있어요. 이제 혹시 이제 봄에 노지에다 심게 나면은 이제 겨울에는 입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좋은 점이 꽃을 1년에 한 번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막 몇 번을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꽃눈을 만드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네. 지금 1m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요런 데서 네. 요런 데서 잘랐으면 여기서 순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요 마디에서 또 꽃이 오는 거죠. 요것은 이제 종자 번식원이라고 이렇게 키워서 여기서 잘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작게 이렇게 한 눈씩 잘라가지고 그걸로 썼던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딱 10개 있고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이제 작게 해서 소품으로 또 6,000원에 나오고 있네요. 이런 걸로 해서 키우는 재미 붙이면 또 괜찮겠네요. 그렇죠. 요건 이제 커여서 지지대에서 또 이렇게 다람에서 키우다 보면 또 커지니까 이렇게 작아도 꽃이 오잖아요. 꽃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엄청 이뻐요. 이렇게 꽃이 의아리 꽃들이 다 이쁜데 얘는 또 더 이뻐요. 이렇게 근데 잎도 그대로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호주메아예요. 호주메아. 저도 호주메아 이렇게 크게 키워놓은 아이가 있는데 지금 아직 꽃이 안 왔는데 여긴 지금 활짝 펴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게 다 꽃망울이죠. 네, 그렇죠. 이거 다 피면 완전 난리 납니다 이렇게. 호주메아.
포트가 이거 22cm 정도 되는 네, 포트인 것 같아요. 큰 포트잖아요. 큰 네. 포트고 좀 무거운 엄청나게 거. 큰 포트. 네.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영도 네. 이렇게 네. 다 잡혀 있는 아이. 네. 호주매야 요 아이 지금 판매가 2만 원인데요. 호주매야 물 마름 없이 이렇게 네,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 자주 주시하고. 예, 네, 게으른 네. 사람들이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호주매와예요. 굉장히 이쁘게 잡혀 있어요. 또 이것도 굉장히 이쁜 꽃인데 요 아이를 제가 또 업으러 왔거든요. 요 뽑았잖아요. 홍작이라는 아이인데 사주려고 뗐어요. 예, 네, 제가 얘가 삼지닭이랑 얘랑 상록노루기 요런 아이들 아예 반해가지고 예, 업으로 왔는데 요 홍작이 가격도 착해요 사장님네 여기 예,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홍작이는 뭐 여름에는 약간 휴면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찬바람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좋아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순이 어느 정도 한 뼘 내지 두 뼘 정도만 나오면 이렇게 꽃눈이 생겨요. 이렇게 동글동글 다 꽃눈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피고지고 하면서 새순이 또 길면서 또 꽃눈이 또 나오고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많이 크다 보면 한 장씩 키울 수 없잖아요. 지금 이자까지 한번 잘랐죠. 이제 잘라서 가지를 받고 또 요놈 나오면 크면은 여기서 또 꽃 보시고. 예. 그러면 양쪽 예. 풍성하게. 그렇지. 두 개를 다 잘라버리면은 꽃을 단시간에 못 보잖아요. 한쪽 그러니까 보고. 한쪽씩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여기서 꽃 보고 또 요놈 잘라놓고 여기서 새순나무 꽃 보고 요놈 자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무도 이뻐질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계속 1년에 몇 번 꽃을 볼 수 있고 몇 개월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왕 자르시는데 밑에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가지를 밑에서 받으면 이쁘잖아요. 아, 여기서 자르면 가지가 여기서 나오면 또 이렇게 커버리죠. 약한 가지보다 조금 예, 밑에 예, 있는 그렇죠. 가지에서 한 밑에도 이 정도 예, 이렇게 잘라주시면 요 꽃도 굉장히 이쁘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꽃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름도 또 어려요. 이와우찌와라는 아이인데 네. 요 아이가요. 이런 이제 이 품종은 이와우찌와 이제 일본 수입종이에요. 이제 수입된 건데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반 초와 같이 크게 크는 게 아니고 낮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야생화 분 잦은 거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보시면 이쁜데 이게 지금 꽃눈이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꽃눈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꼭 보여드렸죠. 네, 핑크색. 이게 좀 귀하잖아요. 예. 예, 뭐 보라색의 동 좀 조금 여보단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핑크가 좀 귀해서 항상 수입이 들어오네요. 근데 이게 화분에서 야생화 매니아 분들이 많이 키우시는 그런 종류인데 이렇게 꽃 보시면 참 이뻐요. 아, 예. 보라색보다 핑크색 꽃이 더 네. 귀한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이 아이가 좀 낮게 자라니까 이런 것도 또 괜찮아요. 겨울에 이렇게 잎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묵은 잎은 이제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이런 건 이 부분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예. 꽃눈이 다 맺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와 우찌와라는 아이, 이 아이 24,000원짜리 아이네요. 지금은 이렇게 앙상한 가지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가 벚나무라고 하는데 노란색 꽃이 핀다는 그런 아이예요. 이 꽃이 이렇게 이야 멋지죠. 요 또 멋진 아이 또 하나 봤는데요. 서양 동백도 아니고 향기 동백이에요. 향기가 나는 동백인데요. 이렇게 지금 꽃이 이렇게 다 예, 꽃눈이 다 맺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다 피면 완전 만개하면 완전 난리 나지. 꽃이요, 이렇게 연분홍색이다. 네, 약간 겹으로. 연분홍 겹꽃이네요. 네, 향기가 나고요. 향기 나고, 연분홍색 꽃에다가 겹꽃에 향기까지 나는 아이고요. 네. 향기 동백. 네, 향기 동백 이름은 채향입니다. 예. 향기가 난다 해서 향자가 들어갔죠. 채향. 2만 원짜리 상품이네요. 예. 이 아이도 월동은 안 되네요, 그죠? 그렇죠. 동백들은 이제 남부 쪽에는 되는데 예. 중부 이상은 안 될 거예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잎도 작고 꽃도 작으면서 아담하니까 이렇게 꽃 보시고 또 커팅 들어가시면 또 가지 장가지 많이 받고. 여기 또 이렇게 목련인데요, 목련 제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꽃이 우와 진짜 이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화형이 엄청나게 크겠네요. 이제 일반 목련은 꽃같이 이제 크기는 비슷한데 이제 색깔이 이제 좀 진해서 이쁘죠. 그렇죠?
아, 이거 포트가요. 네, 분이 엄청나게 큰 포트예요. 20cm? 20cm. 예. 네. 네. 이게 22cm 포트예요. 22cm 분에다가 이렇게. 높이는요, 한. 40cm? 예, 40. 예, 40-50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인데, 꽃이 완전히, 예, 찐 분홍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찐 자주색에 가깝죠? 찐 자주색. 예. 굉장히 이쁜데, 요런 아이도 준비되어 있네요. 요 아이는 지금, 제니목련이라는 아이, 4만원짜리 아이고요. 요런 거는 이제 또 마당에 심어도 괜찮은 애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또 썬라이즈라는 아이인데요. 꽃이 또 요렇게나 이쁘네요. 예, 꽃 색깔도 또 그런데 꽃에 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무늬고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22cm 분에 요렇게 있는데 이 아이도 40-50c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아이고요. 야, 요거는요 황목련이라고 꽃 중에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가고 이러면 또 귀한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요 아이가 지금 황목련인데 똑같은 이렇게 포트 22cm 분에 있는데 요 아이는 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60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아이고요. 예, 황목련 노란색이라 좀 더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4만원인데 저희들이 목련을 구입할 때 이렇게 보시면 황목련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 아이들이 단가가 조금 더 있는데 여기는 또 가격도 같이 이렇게 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꽃이 또 희한하게 이쁜 아이입니다. 네, 꽃이 이렇게 조롱조롱 마디에서 다 펴요. 나중에 끄트리서 가지 끄트리마다 이렇게 피는데 꽃에서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 아하. 네, 기름밤나무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가 기름밤나무. 네, 열매가 여는데 열매가 이런 식으로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씨가 있어요. 씨를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도 가능하고 식용으로도 가능한데. 이 종자가 이제 그 꽃이 잘 펴요. 생각까지 정원수로 이렇게 키워주시면 진짜 꽃만 봐도 이쁜 그런 품종이니까 예, 그냥 키워보시면 후회는 안 하는 그런 목본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야, 요거 한번 또 키워보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기름 밤나무 키우면서 꽃도 이쁘고 이거 열매 맺히면 기름 짜도 된대요 이거. 그러면,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키가 엄청 60-70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과로 말씀했던 문관과라는 품종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문관과, 네, 그거 쳐보시 문관과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면은 이 나무가 나와요. 아, 귀한 아이구나. 예, 요 아이도 그런데 요 22cm 분에 있는 아이 한 7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높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그런 아이가 지금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4만원. 이야, 요거 마당에 하나 키워보고 싶은 그런 아이네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처럼 야생화에 예, 삼지당나무, 홍자기 뭐 요런 아이들 몇 좀 보러 왔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이 맨날 며칠 밤을 새워도 다 못 찍을 것 같은 양이에요. 근데 사장님도 바쁘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사장님한테 문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깡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기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으시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열심히 일할게요. 이쁘긴 이쁘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보다 더 아름답죠? 왔다 갔다 비치네. 아, 진짜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실물 보니까 한상입니다. 색깔이. 진짜 이뻐. 예. 꼭 하나 사주세요, 봄에. 돈 벌어서 사주세요. 하여튼 오늘 여기 처음처럼 왔는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구독자님들. 이번에 무료 저기 나눔을 또 할 거예요. 또 우리 또 저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저는 저희 사장님을 나눔하고 싶어요. 저희들 바이솔 이렇게 취급하고 봄에 잠깐 야생화하는데 저희는 잠깐 눈요기감이고요. 모든 야생화나 이런 거는 처음처럼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모르는 거 없이 분재까지 뭐 통틀어서 야생화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어요. 예, 다육하우스님이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거기에도 그냥 세 발에 핀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양이. 제가 저기 안에까지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어요. 예, 야생화 문의는 처음처럼 해서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